통합청주시청사를 새로 지을지 고쳤을지 시민들에게 물었더니 과반이 고쳤으자고 답했습니다. 공무원 여론조사와 상반된 결과여서 청주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. 보도에 김대웅 기자입니다. 청주시민 1,000명에게 시청사를 새로 지을지 고쳤을지 물었습니다. 과반인 56.4%가 리모델링을 원했고, 신축이 좋다는 응답은 25.8%에 불과했습니다. 리모델링을 선택한 이유로는 절반이 재정 부담을 꼽았고, 당장 급하지 않다와 다른 현안이 있다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. 우리나라 경제 실정이 좋지 않잖아요. 그 경제 사정을 고려해서 되도록이면은 현 장소에다가 리모델링해서로. 지난주 발표된 공무원 여론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신축해야 한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습니다. 한 건물을 져가지고 한다 그러면 업무의 효율성과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. 청주시는 시정조정위원회와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이승훈 시장이 리모델링 필요성을 강조했고, 시민 의견에 더 무게가 실리는 만큼 리모델링 가능성이 높습니다. 하지만 리모델링을 하더라도 10년 뒤 다시 신축한다는 내용이 빠진 채 시민 여론조사가 실시돼 논란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통합시청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면서 새로 지을지 고쳤을지 청주시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.